아, 스타리거 선수들이랑 그 뭐 예. 별로 생각이 없네요. 트위치는 아, 트위치는 조만간 제가 그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 우리 용트름님 어 10달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서울 종모는 3월 18일 예. 사상 공지는 제가 어 영상을 통해서 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또 설명으로 좀 넘어가서 종종 일단 파부터 먼저 하고 6인맵 같은 경우는 12시와 6시가 없기 때문에 어, 굳이 정찰을 할 필요가 없고요. 저거 3시 적으겠네요. 적으고 발도 두 개를 먼저 짚고 나서 두 개를 짚고 있는 일단 포스 상대 투저그 투저그의 어, 원테란이네요. 자, 투저그의 원테란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자, 투저그의 원테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테란을 먼저 죽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 포토스니까 어, 압박을 좀 어, 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를 그 어, 죽여버리는 거죠. 테란 쪽으로 압박 들어가는 게 좋겠고 어 지금 보니까 가스가 되게 빨라요. 예. 어, 이런 친구들은 초반 그 러시가 어, 좀 막기 힘들 겁니다. 예. 좀 막기 좀 힘들 거고 자 해봅시고 뭐 테란 쪽으로 다 보내버리면은 초반에 좀 테란을 쉽게 골로 보낼 수가 있죠. 자 거기서 만약에 저글링을 그 뽑아서 헬프를 온다 그러면 완전히 더 좋죠. 우리 편은 더 유리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계속 뽑아주고 칠럿은 주기적으로 계속 뽑아주면서 가지고 일꾼만 따로 어,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넘어가서 자, 그리고 랠리 포인트는 지금 요 테란 쪽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예. 찍어 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파일런을 지어주면서 캐논을 조금 상대 벙커 밖에 지어주시면 되고 뭐야 안 벙커야? 자, 어, 예. 이거는 이제 게임을 뭐 안 하는 거랑 이 다름 없지 않나 이거? 예. 네, 끝났네요. 오케이. 뭐야 이게? 너무 많이 짠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장난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 하면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면서 힘으로 막아주세요. 그러면 리버 폭탄 요거는 가면 되겠네요. 원래 투저그랑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메카닉은 조금 상가해줘야 됩니다. 예. 어, 초반에 헬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바이오닉은 조금 마린메딕이 갖춰지면 투칼라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투저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투족은 헬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가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입구 강화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질럿을 뽑을 필요가 없겠어요. 리버할 때는 그리고 입구 쪽에 캐논을 좀 많이 지어놓고 히드라가 또 한 3, 4부대 정도가 입구 탁 때리면은 티코스 이게 건물이 그 히드라에 좀 약해요. 예. 그래서 포트만 있으면 안되고 질럿을 약간 길망용으로 포트를 못 때리게끔 길망용으로 이제 적당하게 또 커버 좀 쳐줘야 됩니다. 상대 물량이 터졌을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은 9시 저거가 되겠네요. 제일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12시나 6시 쪽으로 멀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적이기 때문에 커맨드를 멀리 내야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민폐 끼칠 바에는 12시나 6시를 가서 새살림을 차리겠죠. 좋다. 히드라가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나가는데 자 로보틱스는 한 6개 정도 해주면은 비교적 한 부대의 리버 드랍이 조금 빨리 갖춰지죠. 여기서 볼 내놓고 많이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그 적의 폭탄 드랍이 되겠네요. 적의 폭탄 드랍. 한 명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골라가면 그냥 바로 2대2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고. 그리고 커세어를 항상 같이 대동해서 네, 그 본진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소급 바로 찍어줄게요. 이제 반란 어느 정도 확보됐고 이제 일꾼은 이 정도로 스탑해도 되겠네요. 자, 우리도 소급됐죠? 커세어 좀 모아주고 자 럴커를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이게 무조건 저그가 드랍 아니면은 가디언이 나올 때까지 방어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저 상대편이 우리가 이제 다 커버리니까 한번 무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폭탄 드랍이 조금 그나마 빨리 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랄 때리면은 예 바로 리버 그리고 웹 커세어의 웹 개발도 좀 해주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좀 해주는 거죠. 자 이 질럿은 이제 필요 없겠습니다. 그죠? 나눠가지고 꼬라박고요. 우편은 일단 게이트 위주. 질럿과 드라군, 그 다음에 리버 준비까지 다 돼있고 친구는 그냥 히드라 럴커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매우 안정적이에요. 상대는 히드라 되게 많네요. 이게 되게 많고 자 여기 센터에 라인이 뚫리는 순간 이게 누가 굴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200 정도 차면은 그러세요. 네. 자, 200 정도 차면은 이제 그 미네랄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생산 건물이나 그런 걸 확 많이 늘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큰 적어들은 쉽게 안 당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미네랄 주위에 여기 있는 럴커 밭이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서 테크 건물이 있는 이쯤에 이쯤 딱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쯤에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쯤에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로보틱스 리버가 소모되면은 바로 그냥 한 부대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로보틱스를 갖다가 12개까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같은 건 2개 정도 부탁드려요. 하고 리버의 이 데미지요. 저것까지 해주면 되게 좋아요. 없네요. 한번 도움은 날아가겠네요. 이게 되게 사기인 게 막아도 손해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한 부대 가고 또 막히면 또 한 부대 또 가고 하다 보면 게임 끝나요. 리버가 워낙에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거의 다 깎였기 때문에 내려서 그냥 한두 방만 그냥 쏘면 바로 날아가죠 이거는. 개털 됐죠? 리버 계속 뽑아가지고 이제 계속 하면 돼. 끝나는 거. 드라비가 보고 그냥 이 게임 끝날 때까지 그냥 방어받아 그냥 골로 가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겠죠. 이제 업글까지 됐기 때문에 리버가 좀 더 안 죽을 거예요. 화살도 마찬가지로. 오버로드 같이 데려가야죠. 자, 그리고 요게 만약에 또 막힌다 하더라도 또 돌아오면은 또 한 부대가 있어요. 사기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일단 요 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들어볼게요. 일단 한 마리만 내려봐요. 아 없네요. 날라갔죠? 자 그러면은 또 뽑아주는거예요. 또 뽑아주고 몸빵용 컨셉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자 이런식으로 계속 그냥 자 할게 없네요 그죠? 춤이나 추는거죠?
Adon Toredas. Adon Toredas. May I be of service? Adon Toredas. May I be of service? Ah, oh, at last. Excellent. 나갔죠. 이렇게 풀방 또 가는 거죠. 이번에 리버 16마리. 16마리는 요쪽에 다 내리면 좋겠네요. 히드라덴하고 일단 요거 챔버 내리기만 하면은 뭐 저 뭐야 스코어밖에 없기 때문에 막히면은 또 가고 막히면 또 가고 막히면 또 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나갑니다. 리버 또 만들고 또 태워오는 거죠. 히드라 그만 뽑아. 매우 강력하지 않습니까? 191cm의 장신을 물리쳤네요. 아이디가 191cm구만. 좋습니다. 반대로 적을 하면은 그 미네랄 그 주위에 럴커를 한 부대 박아놔야 됩니다. 예. 그거 박아놔도 일꾼은 무조건 피해주셔야 돼요. 리버가 꼭 미네랄 옆에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 럴커를 안 해놓으면 절대 못 막습니다. 아까 3시가 뒤에 럴커를 아까 박으려고 했는데 늦었죠 이미. 날아가고 나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송 저 4시까지. 예.